이제 양념소를 만들 건데요. 저는 물을 먼저 절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분으로 고춧가루 등등을 같이 버무릴 거예요. 무가 700g이잖아요. 0.7 테이블스푼의 소금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도 정제염 아니고 천일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멸치액젓인데요. 멸치액젓 테이블스푼 2개, 그리고 새우젓 테이블스푼 두 개를 저는 넣어줬어요. 근데 젓갈을 싫어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총 젓갈의 양은 4분의 1컵, 60ml거든요. 소금으로 대체할 때는 이 3분의 1을 넣어주세요. 젓갈은 김치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기도 하지만은 미네랄이 소금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주는데요. 남부지방은 젓갈을 아주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물에 이미 미네랄이 많은 경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젓갈은 아주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저는 멸치 액젓을 썼는데요. 제가 사용한 멸치 액젓에는 화학약품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화학약품이 안 들어간 멸치 액젓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피쉬소스에는 화학약품이 없어요. 이렇게 무채에다가 소금이랑 소금 대용품을 넣고서 먼저 잘 버무려 주세요. 그러면은 잠시만 놔둬도 여기서 물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쪽파를 사용하는데요. 쪽파가 너무 굵으면은 김치 속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좀 가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3, 4cm 길이로 썰어주시면 돼요. 채소에는 착한 박테리아도 있지만 곰팡이를 피우는 나쁜 박테리아도 있거든요. 쪽파의 매운맛은 그런 나쁜 박테리아를 죽여요. 얘네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약한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 같아요. 무에서 수분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는데요. 고춧가루는 배추 한 개당 한컵 정도, 240ml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더 매운 거를 원하시면은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세요.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텁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5개, 그리고 생강은 티스푼 반개 정도를 다져서 넣어주세요. 마늘이랑 생강도 약한 박테리아를 죽여요. 소금 같은 미네랄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박테리아가 하는 일, 발효 과정에 방해를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쪽파, 마늘, 생강의 경우에는 박테리아를 아예 죽여버려요. 김치의 유산균은 이런 거를 다 살아서 견딘 아주 튼튼한 박테리아예요. 그런데 김치를 했는데 곰팡이가 생겼다. 그거는 소금 같은 미네랄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마늘을 너무 적게 넣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인 젓갈을 적게 넣었다면 마늘은 좀 적게 넣으셔도 되고요. 젓갈을 많이 넣었다면은 마늘은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식힌 찹쌀풀을 같이 섞어주세요. 다 섞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쪽파를 넣어주세요. 쪽파까지 같이 버무리면은 여기서 물이 조금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더 수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서울 사시면 그냥 수돗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경수 지역은 정수기물, 그리고 연수 지역에서는 다시마 육수를 조금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설탕을 티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설탕은 박테리아 먹이니까 꼭 넣어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백설탕을 넣었잖아요. 백설탕에도 표백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박테리아가 좀 죽을 거예요. 근데 설탕을 많이 넣으시면은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죽을 수 있어서 김치 담그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능하면 황색 설탕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설탕은 꼭 들어가야 되지만 많은 양을 넣으시지는 마세요. 단맛은 배추가 담당하고 있어요. 설탕은 티스푼 하나면 충분해요. 저는 총 4쪽을 넣을 거니까는 양념소를 4등분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반으로 자른 배추를요. 칼집 넣어준 대로 한번더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총 4쪽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소를 한 입씩 한 입씩 넣어주시면 돼요. 양념소를 배추 머리 부분에 가장 많이 넣어주시고요. 잎사귀까지도 골고루 잘 묻게 넣어주세요. 노란색 잎은 일부러 덜 절였잖아요. 그 부분에는 양념소를 좀 듬뿍 묻혀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양념을 묻혀주세요. 이제 이건 다된것 같은데요. 만약에 배추가 푹 절여졌다면은
배추가 반으로 접어줘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서로 접히면은 서로 수분을 공급하면서 금방 익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일부러 좀덜 절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반으로 접었는데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계속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손이 빨라질 거예요. 이렇게 용기에 넣어주시고요. 절이다가 부서진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틈이 있으면 그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커다란 잎이 있으면 위에 한번 덮어주는 게 좋은데 저는 그런 잎은 없었어요. 이제는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보관을 하시는데요. 이 박테리아는 사람이랑 똑같이 27도 정도를 제일 좋아해요. 요즘은 추우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은 온도인데요. 2, 3일 정도. 저는 3일 보관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잎사귀를 조금만 절였더니 얘네가 다시 배추가 돼서 밭으로 올라갈 기세거든요. 문제 없어요. 여기 조금 국물이 생겼어요. 그 국물을 국자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좀 뿌려주세요. 사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뚜껑 닫고 이제는 김치냉장고에서 보관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예쁜 빨간색 국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배추에서 나오는 물은 투명해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새빨간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검붉은 국물이 생겨요. 문제없이 잘 익어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추 잎사귀 부분이 살짝 익었다 싶으면은 이제 냉장고로 옮기셔도 돼요. 그리고 냉장고로 옮긴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배추 잎사귀 부분은 너무너무 맛있는데, 배추 머리 부분은 아직 간이 배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더 지나서 2주일이 되니까, 머리 부분에 살짝, 간이 배기 시작하면서요, 유산균이 만들어낸 감칠맛이 돌더라고요. 저 배춧잎 부분은 지금 환상적으로 맛있어요. 이제 겨울이 점점 깊어갈수록 머리 부분까지도 맛있게 익어갈 거예요. 이렇게 만든 김치는 짜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 부분은 아직까지는 살짝 싱거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진짜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배추 자체에서 나온 단맛이 아주 강해서 전체적으로 달콤하면서 아주 시원했어요. 김치 담글 때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각자 살고 계신 도시에 물의 경도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